현재 윤석열과 대한민국 검찰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유가 뭐냐? 윤석열 총장이 술자리에서 항상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야, 뭐 우리가 두 명의 대통령 다 구속시켜주고 사실 그 구속됐다는 구속을 시켜갖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한 거 아니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명박근혜를 검찰이 나서서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가 무너졌고. 그 박근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명박이도 본인들이 검찰이 구속시켰다고 다 생각하고 그래서 문재인 네가 태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뭐가 나오냐? 전직 대통령 두 명도 구속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구속 못 시킬 것 같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은 우리가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켜 갖고 어부지리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서 됐는데 그런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검찰 개혁을 외치고 강력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과 맞짱을 뜨는 모습.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 시킬 것 같냐? 그 작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유재수 사건, 고래고기 사건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생그 지금 검찰의 뇌구조예요, 뇌구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왜 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문재인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어디서 칼자루를 우리한테 갖다 대냐? 너라고 우리가 구속 못 시킬 거 같냐? 현재 검찰의 심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번 총선에 검찰이 노골적으로 한동훈이가 채널A와 개입, 유시민을 죽이려고 그러고, 검찰도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을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총선을 지면, 이것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유재수 사건으로 임종석, 조국, 백원우, 그 다음에 뭐 최강욱 모든 청와대 비서진들 다 검찰에 고발한 거 기소한 거 아세요? 검찰이 총선 전에 기소해 놓고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기면 그 사건을 청와대 임종석부터 해갖고 다 잡아들여 갖고 수사를 해갖고 바로 문재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선 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심재철이가, 아, 검찰과 삼박자잖아. 언론은 떠들어대고, 청와대 선거 개입했다. 문재인 탄핵이다. 그 스토리예요, 지금. 심재철이가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희한하게, 검찰 개혁하기 전에 최강욱 뿐만 아니라 임종석, 조국, 백원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모두를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심재철이라는 사람은 걷다 대고 탄핵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은요, 진짜 민족의 운명이 걸렸고 역사 전쟁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지면 대통령 못 지켜요. 사석에서 정말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물어봐. 정말 공개 질의를 정말 하고 너 진짜 진짜 윤석열이가 그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누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말들은 웬만한 사람들을 다 알아요. 우리가 이명박근혜를 구속시켜주고 적폐청산에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우리 검찰을 개혁한다 그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설치시켜? 검경 수사권 공수처 설치 7월 달부터 실시되죠.
미래통합당에게 왜 검찰이 저렇게 지금 최후의 선거 개입을 할것 같아요? 총선에서 대승해갖고 1호 공약을 왜 공수처법 폐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검찰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죠? 왜잘 미래통합당이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검찰, 언론, 검찰 우리 도와줘. 우리가 이번에 일당 되면 공수처 폐지시킬게. 7월부터 공수처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면 그 전에 총선을 이겨서 없애야 된다는 게 검찰의 마지막 발악인 거예요. 응? 이해가 가시죠? 응? 왜 검찰이 이렇게 대놓고 선거를 개입하고 유시민 장관을 수술하려고 그러고 민주진영 개국본을 공격해갖고 개국보남은 검찰개혁 촛불의 가장 큰 존재였기 때문에 중앙이 개국보를 공격하고 동아가 저기 유시민을 막고 여기저기서 김어준 공격하려고 할 거고. 진짜 여러분들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 검찰이 하나하나 다 손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의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전직 대통령 두 명도 구속시켰는데 문재인 너라고 구속 못 시키고 같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뭘로 구속시켜? 청와대 참모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다 기소해놨죠. 결국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선거 끝나갖고 미래통합당이 과반 이상 얻으면 청와대 참모들 임종석 실장이니 뭐니 있는 엮어갖고 다 선거법 위반으로 하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냥 하나 검찰의 추측으로. 기소, 문재인. 그래갖고 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탄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 시킬 것 같냐고.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싸우는 거 보면 어쩔 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동훈 잡는 거, 한동훈 저거, 유시민만 한동훈이나 쟤네들이 작업하려고 그랬겠어요? 걸린 게 적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걸린 게 채널A랑 한동훈이가 걸린 거지. 걸린 게 적어지, 안 걸린 거는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겠어요. 김어준 사돈의 팔춘까지 다 뒤졌을 테고, 유시민이 어디에 다녔다는 건 검찰이 벌써 동선을 다 파악한 거예요. 유시민 장관이 신라젠 가갖고 강의하고 연설한 거 어떻게 알아요? 다! 보이지 않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걸린 게 채널A 기자와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100% 한동훈은 대포폰을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기자와 저딴 대화를 할 정도면요, 한동훈이 대포폰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응? 한동훈이가 대포폰을 소지한 지 있냐, 없냐를 밝혀내면요, 현직 검사장이 대포폰을 이용해서 얼마나 작업질을 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작이 한두 건이겠냐고. 아직도 공작은 진행돼 가고 있고, 조주빈이라는 25살짜리가 갑자기 카메라에 나타나서 손석희 씨에게 미안하고, 윤장현에게 미안하고, 김웅 기자에게 미안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부터 이상하다 그랬죠. 어?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25살짜리가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정상적인 인터뷰면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히려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상했잖아. 공작이라고 했잖아. 저는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이상했냐면 먼저 손석희를 제가 보면 검찰이 걸리지 않은 손석희 수술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석희가
김웅과 스캔들에서 휩싸이면서 위축이 돼요. 그렇죠? 김웅 기자 스캔들이 나면서 법정 공방이 되고 위축이 됩니다. 그 소스 누가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손석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사태 때 입을 다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적폐청산이나 박근혜 때 유일하게 보던 손석희가 김웅 스캔들 이후에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입을 다물어요. 그러고 나서 N번방이 터지고 조국이 터져요. 아니, N번방이 터지고 조주빈이 터져요. 조주빈 입에서 손석희가 나와요. 손석희는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돈을 붙였대요. 이해가 가요? 이미 검찰은 유시민에게 작업을 했던 것 같이 손석희에게 탈탈 털어서 손석희를 먼저 제거를 한 거고, 검찰에 의해서 손석희는 이미 수술된 거고, 그 다음에 큰 스피커가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 그 다음에 외곽 조직은 개국본. 그 개국본을 엄청나게 털었을 거 아니에요. 털다 보니까 10월 달에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선거 한달 앞둔 3월 13일 날 터뜨려요. 딱! 선거 한달 앞둔 시점에 터뜨려 갖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들의 단체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여러분들 이게 딱딱딱 스토리가 맞죠? 손석희가 갑자기 그 언론에서 신뢰받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누구보다도 조국이 당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입을 다물어요. 설계당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MBC 보도, 아니 저기 JTBC 사장을 그만둬요. 웃기잖아. N번방 터지기 전에 N번방이 작년 7월인가 8월 막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손석희 얘기가 뭐 N번방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조국 그리고 검찰 사태 이후에 손석희가 그만둬요. 손석희가 그 사장 자리를 내려놔요. 사장 자리를 갑자기 내려놓고 그다음에 N번방이 터지고 조주빈 입에서 손석희가 나와요. 그리고 손석희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해요. 돈을 줬다. 뒤에 삼성이 있는 줄 알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석희가 가족이 협박당하면 돈 붙여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냉철한 손석희가 가족이 협박당한다고 돈을 붙여주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보도 앵커를 하차했다는 거죠, 앵커를.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검찰이 작업에 성공한 거는 손석희 내리는 거고, 그 다음이 바로 여러 가지 검찰이 하나만 작업했겠어요? 동시에 쳤겠죠. 그러다가 손석희는 걸려들었고, 유시민은 빠져나왔고,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도 검찰은 엄청난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응?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모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손석희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는 경찰이나 검찰에 연락해서 나 협박받는다 이거 전화번호 좀 추적해줘라 하면 얼마든지 뒤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손석희가 인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전화 한 통화하면 이런 협박받는다 그러면 조용히 수사하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검찰 개혁 촛불 집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칼날 위를 걷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 모임 자체를 안 하고 모르는 사람과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저희가 버릇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타파님 타파님 하면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싸가지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적인 자리에서 괜히 뭐 촛불 집회 끝났다고 맥주 한잔 먹자 그러고 시민들이랑 맥주 먹다 보면 또 정치에 얘기하게 되고 정치 얘기하게 되면 딴소리가 나가고 딴소리가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내 편이니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새끼 저번에 응? 나랑 술 먹을 때 그딴 얘기 했다. 이게 다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윤석열이가 왜 윤석열과 현재 검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대해 이 상황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검찰의 작업은 언론과 여러분들 채널A 기자만 저렇게 했어? 조선일보는 안 걸렸을 뿐이지 더 많은 작업을 했을 놈들이에요. 저들의 대빵은 조선이에요. 조선은 안 걸렸을 뿐이지 더큰 작업들을 할 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긴장해야 되고 4.15 총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은 안 걸렸을 뿐이에요. 수많은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언론과 검찰은 자기네 편이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내가고 있잖아요. 3일만 버티십시다. 그리고 이깁시다. 알겠죠? 제 방송 맨날 조중동 이런 애들이 다 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그거 기사 써갖고 그 기사 쓰면 사준몽과 뭔가 붙어갖고 또 고소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개국본 늘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국본 게시판이나 그런데 선거법 위반될 만한 소지를 관리자가 올리면 제가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게시판에 아무 글을 써도 되지만 가끔 우리 게시장님이 철없이 이상한 공지 같은 거 올리면 제가 바로바로 삭제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요.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요. 이 총선은 정말 우리 민주주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진짜 위기이자 기회고 이번에 검찰 꺾어놓지 않으면요. 못 바꿔요. 하여튼 힘냅시다.